안녕하세요. 장대원 독서대학의 장대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과 지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빠는 왜 다들 구독, 좋아요 하는데 왜 아빠는 안 해요? 아빠, 사람들은 알람도 눌러달라는데요? 제가 쓴책 십진분류 독서법에 보면 박이정 독서법이 있습니다. 박이정 독서법은 십진분류 독서법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입니다. 박이정 독서법은 지식과 지능을 훈련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저만의 방법이 아니라 인류 역사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리고 독서가들이 강조해왔던 방법들에 대한 저만의 약간 차별성을 추가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문을 학습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저의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박이정 독서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그런 주제들 속에서 나만의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를 학습하고 연구하고 탐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책을 읽고 요약하고 글을 쓰고 그리고 나만의 생각, 나만의 가설을 증명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박이정 독서법이 추구하는 학습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식의 향상과 지능의 향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뒷배경으로 있는 책 표지는 코아가 2016년도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박이정 주제로 매주, 그다음에 매월, 그다음에 분기별, 그리고 학기별, 그리고 연별로 어떤 주제는 주중 주제로 다룹니다. 하루에 6, 7시간씩 월화수목금 5일. 어떤 주제는 월화수목금 하루에 6시간씩 2주, 3주, 4주를 학습합니다. 지금 이 대중문화의 겉과 속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강준만 교수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호아가 2주 동안 학습한 그 과정입니다. 그 결과물입니다. 지금 여기에 바인더가 있는데요. 지금 페이지 수로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100페이지고요.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그 화면을 공유한다면 원본 파일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대중문화의 겉과 속 감상문입니다. 그 감상문을 일단 길게 쓰고요.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에 그것을 또 줄여서 마지막 감상문으로 또두장 정도로 정리한 감상문이 10장이죠.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중문화의 겉과 속 종합 감상문. 책 제목 대중문화의 겉과 속 강준만. 감상문을 쓰기 전에 이 글에서 중점을 두고 말하는 대중문화의 뜻은 게임, 텔레비전, 가요, 그중에 대중가요, 이외에도 많은 대중문화의 뜻이 있지만 이것들을 중심으로 글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고지해 둡니다. 서론. 사회가 만들어 놓은 대중문화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키워드, 환경, 세대, 문화, 미디어, 장단점. 감상문.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그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어떤 가족에게서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부유한지, 가난한지가 그가 살아나가는 데큰 영향을 끼친다. 그것들을 통합하여 문화라고 한다. 주변 문화가 좋은지 나쁜지,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분위기가 조성되고 문화가 달라지면서 N세대니 뭐니 하며 세대 차이라는 게 생긴다. 어떠한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으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모두 다르다. 그러면 지금 2016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영향을 받으며 어떻게 살아나가게 될까? 개인적으로 이 시대에 살아나가고 있는 아이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스마트폰, 텔레비전, 게임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 아이들에게 해가 되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나온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에게 문화가 되어버렸기에 그것의 위험성을 못 느끼고 미디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태어난 지 6, 7개월 된 아이들에게도 울음을 멈추기 위한 수단으로 아이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준다. 서점에는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 스마트폰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들이 몇백 권이 진열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에 눈길 주지도 않고 외면해버린다. 어디까지 가야지 우리들은 그것의 위험성을 깨달을까? 세대에 따라서 매스컴에 노출되거나 미디어에 노출될 확률이 적다 하면서 또 거기서 책에서 나온 세대에 대한 요약을 좀 하고 있죠. 본론으로 가볼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 키워드, 노출, 환경, 절제, 경험치의 대중문화. 우리는 의식해야 한다. 우리가 너무 노출되어 살아나가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환경이 이상하게 조성되어 있다고 말이다. 기획사들은 세상에 이상한 기준을 들이밀고 있다. 113cm의 몸무게가 47kg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따라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한국인의 목표가 되어버렸다. 외국인들은 놀란다. 왜 한국인들은 그렇게 몸무게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냐고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떤 문화 안에 살아왔는지가 그 사람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문화 안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정말 올바르게만 클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엄마 아빠가 나에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못하게 하고 그쪽 세계와 차단시키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남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장점이 이 시대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정보가 오고 가는 사이에서 좋은 것들이 오고 가며 전해지고 전해지는 동안에 쓸데없는 우리가 몰라도 되는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게 되니까 문제인 것이다. 최근에 본 비정상회담에서 고민이 들어왔는데 초등학교 6학년 어떤 한 남자아이가 스마트폰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16, 19금 사이트에 계속 들어가게 돼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라고 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다가 이상한 것들을 다 치면 다 나오는 게 요즘 세상이다. 요즘은 학원에 가고 학교에 가느냐고 가족들과 항상 떨어져 지내는 아이들을 통제할 수도 없고 이미 어른들의 선 안에서 벗어나버렸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좋지 않은 문화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또 계속해서 자기가 본론으로 주장하는 것들을 합니다. 뒷부분에 가면 본론이 꽤 길죠? 결론! 나만의 문화를 만들어 건강한 인생을 살자.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물론 육체적인 건강도 있어야 하겠지만 심적인 건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때까지는 대중문화의 장단점을 알아왔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 나누었다. 그것에 대해 내린 나의 결론은 대중문화가 나에게 주는 이득도 있지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요즘 대중문화들은 성적인 것과 아이들의 가치관과 영성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지혜와 판단력 그리고 절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살아나간다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아주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비록 이것들이 갖추기 힘든 것이라고는 하지만 노력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내 인생에 끌어들인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이쯤에서 나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말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나 자신에게 한 번쯤 던져봐야 하는 질문이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심심하면 스마트폰을 보고 나도 모르게 성적인 것들을 취하게 되고 그러진 않을까? 대중문화의 겉과 속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다. 대중문화의 강점은 물론 단점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끼치고 있는 영향까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어 기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도 깨닫게 될 것 같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물든 대중문화의 악영향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변해가는 우리 그것을 깨닫고 나니 조금씩 노력하여 무찔러내고 나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이전에는 철학, 독서법 같은 지루한 것들만 했었는데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한 대중문화로 공부하니까 더 집중도 잘 되고 재미있었던 한 달인 것 같다. 예, 두 주가 아니라 한 달이었네요. 요즘 나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한다. 자기 스마트폰이 아니라 가끔 엄마 스마트폰을 빌려줍니다. 스마트폰을 붙잡고 이불 속에서 자는 척하면서 엄마 아빠 몰래 두세 시까지 폰을 하다가 걸리기도 하고 많이 혼나기도 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나에게 끼치는 영향을 디테일하게 알게 되니 뭔가 그만해야 할 것 같고 자제해야겠다는 느낌이 든다. 건강한 삶을 사는 내가 되고 싶다. 남들의 문화에 휘말려서 내 인생이 남이 살 바엔 내가 나만의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서 살고 싶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옳은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내가 되고 싶다. 대중문화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10페이지의 감상문을 쓴 나를 우선 칭찬하고 싶다. 쓰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꾹 참고 계속 써나갔다. 평범한 사람들도 이 A4 10페이지를 한 주제로 글을 쓰라고 과제를 내준다면 그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내 나이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쓸 사람은 지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나를 칭찬해주고 싶다. 솔직히 내가 이것을 깨달았고 이로와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옆에서 여러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는 느낌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좀 다시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여하튼 나도 대중문화에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좋은 영향은 잘 분별해서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든 있는 나만의 문화, 내 삶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나만의 형식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방식으로 나만의 길을 개척하여 내 삶의 문화를 만들 것이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글을 쓰면 쓸수록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쓴 글들을 보다 보면 내가 성장해온 길이 보여서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쓰면 쓸수록 색다르게 그 주제가 나에게 다가와서 성장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니 가끔은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너무 스마트한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좀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조금 불편해는 해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 시대를 바래야 한다. 고 생각한다. 이렇게 편하게만 살다 보면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나 생각하게 된다. 정말 불편했을 것 같다.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때 인재들이 많이 양성된 시기였는지 알 것 같다. 자연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미디어나 대중문화 같은 노래들이 없으니까 더더욱 그랬었던 것 같다. 이 시대의 분위기가 이럴수록 더더욱 자신만의 주장을 완강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더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건강하게 사는 삶. 우리는 그 삶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제부터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나 그리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 지금 6학년 때 호아가 대중문화의 겉과 속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 도서로 하고
대중문화를 탐구한 한 달 동안의 학습 과정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매일 6~7시간씩 그러한 책들을 읽었고 그리고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틀 동안은 종합 감상문을 쓰는 날로, 아마 그러고 보니까 제가 분량을 한 10페이지 정도로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호아에게 이렇게 그 박이정 독서,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깊이 있게 세밀하게 대중문화에 대한 주제를 탐구한 것은 그에게 이 내용에 대한 어떠한 가치적인 생각을 갖게 할 그 목표도 있습니다. 대중문화와 관계돼서 자신이 생각해야 될, 수용해야 될 지식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오랜 기간 동안 그 아이에게, 제 딸에게 훈련시키고 그 아이의 역량으로 세워주고 싶은 바로 트리비움의 능력, 바로 그 결과로서의 지능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을 뒀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어떤 그 인생, 그리고 셰익스피어, 그리고 세계 역사 이야기, 이거는 거의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안식년을 가기 전에 캐나다를 한 달 동안 연구했고요. 그리고 이회영이라고 하는 인물은 6개월 동안 매일 6~7시간씩 연구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회영이라고 하는 그 인간 자체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박사가 되고 그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어떠한 우리 인생의 중요한 화두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되었었기에, 호화가 관심 갖고 있는 역사, 그 중에서도 한 인물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이회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회영의 박물관도 방문했고요. 그리고 그 이회영의 손자인 예전에 그 국정원장을 지냈던 분이신데, 그분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고등학생들의 프로그램에서 전체 40명 가운데 2등 우수상을 받은 어떤 그러한 기억도 있습니다. 성남시에 살기 때문에 성남시를 한번 연구해보자고 한 달 동안 성남시를 연구하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50가지 주제를 탐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주제별 내용도 학습 결과로 호아의 마음속에, 그리고 호아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고 지금도 그가 활용할 수 있는 지식들 가운데 일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지식을 내가 수용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수용력이, 그리고 논리력이, 그리고 구조화시키고 그것을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레토릭의 능력이 어느 만큼 성장했는가, 그것이 제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하는 지식과 지능이 향상된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지식과 지능에 관심을 뒀고 더 많은 부분을 바로 이 지능 개발에 뒀다고 했었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면 그 방면의 지식이 우리에게 수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승과 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 지식이 수용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지능을 향상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이들 스스로 알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학교 공부, 우리 교과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에서 만점을 받아도 그 아이의 뛰어난 지능이 교과 과목의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평가 체제인 수능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지능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지식 개발을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이 내용들은 우리 독서 대학에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 5강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식은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목적적인 지식과 도구적인 지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목적적인 지식은, 그 영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합니다. 인문과학이 뭡니까? 우리 흔히 인문학이라고 할 때는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인문학이 아닌 신문학이겠지만, 바로 중요한 것은 이 목적적인 지식을 형성해 나가는 주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회과학도 이러한 목적적인 지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적적인 지식은 인간의 삶의 목적을 잡아줍니다. 목적적인 지식을 배울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델 케이스입니다. 가장 훌륭한 스승, 가장 훌륭한 부모, 바로 이것이 목적적인 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만남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 앞에 자녀와 제자를, 그리고 그 가장 어려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극복시켜주는 것도 바로 스승과 부모입니다. 목적적인 지식을 배울 때는 모델 케이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그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목적적인 지식은 엄밀히 말하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문학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철학을 배운다고 그 목적적인 지식의 실제가 그 삶에 체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적인 목적적인 지식은 가질 수 있을런지 몰라도 삶의 가치가 되고 삶의 방향이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의 어른들이, 스승이,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이 지식으로 수용한 목적적인 지식이 삶의 가치가 되는, 바로 그 과정은 내 옆에 누가 내 옆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 개발에 있어서 도구적인 지식입니다. 도구적인 지식은 말 그대로 인문 지식, 사회 지식을 제외한 다른 많은 것들이죠. 자연과학과 기술과학과 예체능, 뭐 우리가 전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바로 도구적인 지식입니다. 재능을 형성하는 지식이죠. 이 도구적인 지식은 목적적인 지식은 물론이요, 도구적인 지식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과 실험, 실습을 통해 개발됩니다. 훈련을 통해서만 길러지는 이 도구적인 지식을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재능은 자라게 됩니다. 훈련은 고난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재능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 교과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목적적인 지식과 도구적인 지식을 잘 배우고 있느냐,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도구적인 지식을 배운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당장 세상에 나가서 직업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지식을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어서 이 목적적인 지식과 도구적인 지식의 방향성과 비율은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목적적인 지식의 중요성과 도구적인 지식에 대한 개념이 있는 부모와 스승 밑에서 아이들은 체계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며 참된 지식을 내면 속에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능 개발입니다. 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내 삶에 체화하는 과정 속에서 지능이 개발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특성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인간의 감성이 짐승과 다를 때는 지능이 함께 작용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 동물들도, 흔히 말하는 짐승들도 감성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애완견, 그리고 지금은 반려견, 반려묘,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성이 있습니까? 주인을 알아봅니다. 주인의 슬픔에 동참합니다. 같이 기뻐합니다.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와 다른 것은 지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지능은 도구를 개발합니다. 인간의 지능은 상대방을 나보다 더 배려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착함이 아닙니다. 단순히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 안에는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졌습니까?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지능은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정당하다고 일컬어지면 순교도 감당이 나갑니다. 인간의 감성이 짐승과 다를 때는 지능이 함께 작용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지능이 제 역할을 할 때 진리를 기준으로 기뻐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진리가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내 인생의 유익을 누리더라도 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슬퍼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감성이 완성되었다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인간을 개발한다는 것은 지성을 중심으로 전인적 요소를 다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훈련하는 것은 바로 지식과 지능을 개발하는 것을 통해서 추구해야 됩니다. 지금 배경으로 보이는 대중문화의 겉과 속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는 과정 속에서 지식이 수용되고, 그 과정 속에서 부모인 저는 내 딸에게 대중문화라고 하는 어떤 그 지식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성, 삶의 목적에 대해서 되짚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 사랑 호아의 마음 속에, 우리 호아의 내면 속에 참된 지성, 참된 지능,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히 부여하신 그 지능 향상을 위해 저는 항상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 책 트리비움 일상 수업도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과 지능을 어떻게 균형 잡으면서 세워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지식과 지능을 잘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제라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주제, 그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과 지능의 균형 잡힌 그러한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책을 쓸 때에도 지식과 지능이 조화를 이룰 때 독자를 위한 좋은 책을 저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그들을 한층 끌어올려줄 수 있는 방향성, 목적적인 지식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는 도구적인 지식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속에서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식도 붙잡고 지능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식을 개발하고 지능을 개발하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전인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로 또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